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옵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에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네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등장합니다.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주권이 정말 누구에게 있는지를 믿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점검하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라 믿어집니다. 다윗은 여전히 엔게디 광야, 헤레숲을 떠돌아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단서가 있는데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일날 주민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 왕도 주민을 돌보지 않거늘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들을 제가 도와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유다로 가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 사람을 도우려 하십니까? 실제적인 형편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람 다윗을 막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이 가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명확하게 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다. 보여지는 형편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나의 경험이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할 판단의 근거는 주님께 묻고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리고 점검하기 원하시는 분명한 주의 마음이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형편은 녹록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것은 형편을 따라 하신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셨고 그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형편과 상식과 세상 성공의 방식으로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역도 내 뜻대로 한다면 주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사역은 이렇게 해야지, 주의 일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형편도 헤아리고 정황도 좀 살피고 우리의 현실도 반영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의 순간은 어떻나요? 이제는 이 일은 이렇게 좀 처리해야지, 기도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일어나야지, 하나님도 좋지만 지금은 좀 피해 있어야지. 혹 여러분의 심정이 그와 같다면 지금 헤렛 숲을 숲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눕고 자던 그러나 순종하던 다윗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가라 하시면 가고 그래서 승리의 역사를 얻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죠. 한편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도왔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깁니다.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주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지만 가까이에 있던 이들이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신다고 여겨집니다. 가까이 있는 이가 넘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살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일라에게 온 것을 사울이 직접 듣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을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뭇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자신의 이익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진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넘기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혹 있어서는 안 되는 죄인지로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릇된 자기 신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교만이죠. 교만이 내가 하나님이라 여기는 것도 교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이거늘.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주님께 결코 묻지도 아니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 근거, 판단, 경험에 의지하여 선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복주셨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망령되이 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두려운 교만의 삶이 그의 삶에 일어난 거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 그것이 곧 교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가 고백했던 한 단락을 읽어드릴 때 내 삶에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은 일은 없고 선택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교만한 자는 아닌지 주여 밝히 보여주소서, 그 마음으로 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두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감히 말하지만 그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낮게 여기며 인정해 준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를 생각할 때 그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으면서도 마지막 날에 결국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을 듣게 될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내가 마땅히 다윗이고 악한 자가 사울이지, 이거 정말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과 말이 꼭 사울처럼 교만함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여겨집니다. 광야에서 도망하는 신세보다 더 두려운 일은 주님 나라 앞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것보다 정말 두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결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도망가는 것조차도 주님께 묻고 가야 하는 길조차도 주님께 묻는 믿음의 삶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묻고 잠시 기다리고 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결코 미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늦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잠잠히 기다리고 주의 뜻이 분별되기까지 있는 것은 사실은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시골에 있을 때 목회를 하면서 밭에 있는 권사님의 행동의 한 가지가 특징적인 것이 있었어요. 밭에 물병에 물이 담겨 있더라도 그냥 마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꼭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물인지 마셔서 안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묻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린 문제라면 주님께 묻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고민 중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저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심지어 주님의 일이니까 이 일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주님 앞에 완전히 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묻는 다윗을 붙들고 계십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사울은 지금 권세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넘기셨도다, 내 손에 그의 생명이 있도다 외칠지라도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묻는 자를 지키심으로,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으로 그는 안전했던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그 안전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묻는 다윗을 지키시고자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사울을 귀환하게 하십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이르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그때 어떠했겠어요? 내가 지금 수풀에 누워 있을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셀라 하마 느곳, 피할 바위가 주님이시구나. 그것이 명확해지지 않았겠어요? 이전에는 엔게디를 광야라고 고백하던 그의 심정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는 거기서부터 광야에 있을지라도 엔게디가 요새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어, 주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이 믿어지는 자가 되어, 광야에 있어도 요새에 사는 믿음의 안정함을 누렸던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삶도 그리고 우리의 섬기는 공동체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마음을 주사 주 안에 안전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노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던 다윗, 지금은 광야 신세를 잊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혔던 다윗은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노래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 귀한 신앙인이고 유수의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마틴 슐레스케의 고백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한 단락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명의 나무는 죽음을 통과한다. 바람에 부러지거나 꺾인다. 시면과 거센 물살을 본다. 뗏못으로 묶여 계곡으로 내려가서는 물속에서 건져져 마이스터의 작업실로 간다.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나무는 이제 마이스터에게 맡겨진다. 마이스터의 손에서 소리가 나도록 빚어진다. 숲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죽음의 고통 위에 있던 다윗이 주의 손을 의지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아름다운 주를 노래하는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시편 18편은 원수들의 손에서 건진받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말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전히 엔게디 광야에 있고 수풀에서 수풀로 옮겨지면서도 나는 광야에 있지 아니하고 요새에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35절에 또 주께서는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48절에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숲을 그에 놓여진 심정과 같으십니까? 그러면 나의 뜻대로 주님이 하셨다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이 시간 묻고 주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함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구원의 감격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더욱 믿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형편보다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형편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묻고 주의 손의 보호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선택을 하더라도 묻고 주의 뜻이라면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가장 안전한 주의 손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교만에서 거리를 두고 주님께 묻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완전한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회개해야 한다면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의 손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힘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할 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하게 다윗의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과 요새이신 하나님, 주 안에 참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우리를 잡으려고 자신의 손을 펼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안전함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묻고 주의 손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깊은 자리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그의 손으로 우리의 목줄을 움켜잡으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면 안전함을 하나님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묻고 주의 뜻이라면 기다리고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달려가는 자,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오직 주에게 매여 사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전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망에 묶여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사망에 묶여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사망의 손으로 묶여 살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참 안전함을 누리며 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묻는 자가 되어 주의 안전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결단한 성도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보호하사 안전함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주의 손에 힘입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참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주의 손에 붙잡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